주제로 먼저 윤경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끔찍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비전과 이러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어떠한 현실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도 우리 정경영 박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보고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시간 안에 이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희 박사님 언제나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의 투자 금융계에 정말 거장이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얼굴 우리가 영화를 뵀을 때 정말 인자하시고 겸허하시고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또 함께해 주셔서 이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윤경희 박사님에게 힘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셨습니까? 첫 주제가 통일과 금융개혁입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동안 많이 들으셨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한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첫 강의로서 너무 흥미롭지 않으셔서 좀 소홀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한 50년간 금융의 현실에서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특히나 외부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에서 금융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MF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가 있었죠? 그 10년 후에 리만 사태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와 리만의 사태의 금융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MF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몇 개의 외환위기입니다. 맞아요? 리만은 그 리만은 영어로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합니다. 리만 사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전 세계가 함께 겪은 거고 금융위기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죠? 미국에서 왔어요. IMF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 대외적으로는 IMF가 했고 왜냐면 IMF가 우리가 162억 달러를 줬고요.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감고 우리가 극복하는 데는 누가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그 모기까지 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리만 사태를 극복하는 그 리딩 포스 그거를 끊는 리더십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요 리만 사태 때는 매 3개월마다 G20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G7 얘기 들어보셨죠? G20의 국가 정상과 금융 미니스터 파이낸스들이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리 몇 가지 결의를 했어요. 첫째, 금리를 최대한 낮춘다. 둘째, 세율을 최대한 낮춘다. 셋째, 유동성을 왕창 공급하다. 쉽게 말하면 돈을 왕창 푼다 했어요. 그런데 또 10년 후에 또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죠? 일찍이 겪어봤어요? 못 겪어봤어요. 코로나 자체가 큰 바람입니다.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정치 외교적인 위기가 왔어요. 뭐예요? 어제 우리 서 이사장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미국과 중간에 처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할 적에는 아 이게 무슨 관세 정도, 관세 전쟁 정도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세, 투자, 금융 쭉 넘어가더니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글로벌 패권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자라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더니 미중 간의 갈등이 크게 겪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다보스 포럼을 만든 클라우스 슈밥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하계 다보스 포럼을 과거 한 5년간 계속 참석했는데 지금은 time of crisis, 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tim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언제 극복할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누가 이기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하나의 리더십이나 하나의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찰스 클라우스 슈밥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time of megatrend,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변환을 3S로 규정을 했어요. 첫째, speed. 급속하게 바뀐다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엄청 변하게 바꿔요. 두 번째, in a large scale. 크게 전 세계가 한 번에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S. In every scope of our life, 우리의 모든 생활 면에서 안보, 금융, 의료, 일상생활, 교육 모든 면에서 every scope of life가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S로 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IMF 사태를 몇 년 만에 극복했습니까? 2002년에 빅 조기 상황이었어요. 디에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비교적 빨리 극복했습니까? 늦게 극복했습니까? 빨리 극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3S의 시대에 빨리 변하고 크게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이 시대에는 과거의 1년이 지금의 1년이 과거의 10년만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잘못 뛰면 극보를 극복하는 것이 옛날 IMF처럼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일본의 변화를 잃어버린 20년이 아니고 30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은 저희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일본은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그냥 손을 꽉 잡고 바짝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자기 설 포지션을 확실히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주도를 하는 과대에 들어가죠. 오커스에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너무 포지셔닝을 잘못하고 있고 애매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파퓰리스틱하게 폴리티컬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제가 주제가 금융이지만 우리가 이 현 상황에 우리 포지션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돌아가면 우리 자신의 올바른 그런 변화를 읽어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자식, 이웃,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또 같이 살아야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라이선스 산업이에요. 금융은 누가 라이선스를 줘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비즈니스 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금융은 라이선스 산업이에요. 둘째로 금융은 여러분들이 예금도 하고 펀드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거는
로컬 프로덕트면서 글로벌 컴페티션이에요. 한국에서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오픈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CGN 들어와 있죠. HSBC 들어와 있죠. 골드만삭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은 많은 돈, large capital 필요로 해요. 그래서 소위 마켓샷, 작은 금융회사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우리나라 금융은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제가 볼 때 너무 못해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모를 만큼 못해요. 쉽게 생각해서 왜 못하는가? 첫째, 삼성이 우리나라에 저 IT나 반도체에 비해서 얼마예요? 넘버원이에요. 조선사 우리나라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자동차 넘버5예요. 금융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80. 조금씩 자산 기준이냐 자본 기준이냐 수익 기준에 따라 다른데 자산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 그룹이 제일 큰데 국민은행 그룹 전체를 합쳐서 작년도 말 기준 한 64억이 될 거예요. 우리 자본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탑 10을 잡으면 1, 2, 3, 4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70년대까지는 일본이었어요. 그 이전에 미국이었고 지금은 1, 2, 3, 4가 중국 공사금융, 중국 교통은행, 중국 농업은행 1, 2, 3, 4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홍콩이에요. 정말. 우리는 제가 2001년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했어요. 그때 제가 국민은행 사회이사였죠. 주택은행 행정하시는 김정태 행정하고 저하고 둘이 우리 금융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리테일 뱅크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국민은행을 만들었어요.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을 인수하되 상호는 국민은행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때 두 은행을 합치니까 전 세계 자산 기준으로 48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하나만 랭킹에도 아예 없고 그룹을 다 합쳐도 60등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금융이 계속 뒤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금융 허그를 얘기합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 우리나라 장점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캔두 스피릿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금융은 일본이 여러분 자산만 키웠지 일본이 아직도 금융으로서는 후진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금융 자체가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어제 우리 서희 사장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서 홍콩이 지금 보안법 되면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액시스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금 맡으래. 일본은 팀을 짜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금융 본사들을 찾아가면서 당신 아시아 헤드헌트로 우리한테 오라고 막 지금 비칭하고 다녀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돌아가는지 아예 몰라요. 우리 금융의 제일 큰 단점, 제가 볼 중에 우리는 금융의 전략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전략이 금융의 전략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없는데 저 같은 금융 전문가가 보면요 맹탕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융을 모르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다 타고 왔는데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깎아준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발표하는지 아세요? 금융을
크레딧 카드를 깎아줬는데 그 발표를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는 차라리 금감 위원장이 하거나 기재부 장관이 하거나 각 금융기관이 하거나 금융은행협회에서 했어야 돼요. 금융협회가 된다서.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 또. 그래서 우리 정치, 이 금융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 중에 하나가 정치가 너무 금융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1등 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뭐죠, 여러분? 예? 네? 어디 뭐라고 해요? 자살률. 자살률 맞습니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저출산율, 저출산율. 또 1위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LPG, US LPG. 여자 아주 최근에 고진영이 내놨지만 과거 3년은 뭐죠? 박인비, 저 박성현이만 나눠가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잘하느냐고. LPG에 잘하면 저는 외국에 본사에서 네 친구들이 막 저한테 이메일 와요. 야, 너희 나라에는 왜 여자들이 골프를 그렇게 잘하냐? 왜 잘하냐? 그 다음에 왜 다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폼이 좋으냐? 그래서 너희 나라에 혹시 골프를, 여장 골프를 키우는 어떤 내셔널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냐?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죠. 저희도 골프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체육부에 골프과가 없어서 잘한다고. 정부가 관여하고 관여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별로. 의료, 관광, 뭐, 이미 전문가들이 맡겨야 되는데, 아마추어들이 결정을 하고, 아마추어들이 정책을 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금융 현실은 어떠냐? 첫째, 은행 중심입니다. 그리고, 금융 허브에서 계속 뒤떨어지고 있어요. 금융 허브가 2021년 영국의 GN이라는 컨설팅 펌이 매년 그 국제금융지수 순위를 발표해요. 1등이 어디겠어요? 뉴욕입니다. 금융센터로서. 2등이 런던. 작년 3월 현재, 아, 금년 3월 현재로 여러분 3위가 놀라웠어요, 저는. 어딘지 아세요? 샹하이에요. 놀랍죠? 네. 4위가 홍콩, 5위가 싱가포르, 6위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7위가 제 기억으로 도쿄예요. 도쿄. 그 다음에 8위가 또 놀라요. 두바이. 아, 두바이. 두바이는요, 두바이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2003년, 3년쯤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IMF 국보가 그러면 두바이가 국제금융 허브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쟤네들이 할까 했는데, 이미 랭킹이 올랐어요. 우리는 제일 많은 데가 2015년도에, 우리가 세계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36등으로 떨어집니다. 36등. 그리고 지금 쭉,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멀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금융의 성숙도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금융의 성숙도. 이거는 그, 이 에코노믹,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하는 건데, 2016년도에 가면요. 저희 랭킹이 86등이었어요. 우리 앞에 누가 있으면 두 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요. 어디? 우간다, 가봉. 여러분, 우리가 금융이 가봉하고 우간다보다 떨어져서 말이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우리, 제가 그 금융에서 실제 겪었어요. 저는 외국 금융회사 CEO를 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막 보내면요. 걔네들이 다 가서 성공해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의 진짜 경제인력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융은 돈장사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리만 사태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시티은행이었어요. 그 제일 큰 은행이 왜 망했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은행이 아닌 조직으로서 돈을 제일 큰 은행이 가졌던 게 GE 캐피탈이었어요. GE는 그 뒤로 그거 다 팔고 금융업에서 손을 뗐어요. 금융은 사람 장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은 갖다 놓으면요.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이익이 안 나요. 가치를 창출하는 건 사람이에요. 금융이야말로 가장 고부가 가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앞으로 모든 게 디지털이되면서 우리가 하기에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금융을 우리는 지금 특히 우리 정부 당국은요. 이거를 제조업에 대한 보조산업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금융은 금융 자체가 고부가가치고 이익 창출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스핀오프 효과, 밖에 나오는 이 부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융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문제점이 우리는 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 IT 분야, 소프트 분야, 이, 다 뱅킹, 소위 IT 강국 아닙니까? 지금 그 금융이 흐르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금융의 목표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모든 외국 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건 글로벌 뱅킹 인 원 핸드예요. 여러분 송금할 때 어디로 해요? 모바일로 하죠. 예금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해요. 대출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해요. 글로벌 뱅킹 인 원 핸드. 핸드폰 하나 있으면 그 뱅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IT 강국인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사람 우수하지. IT 강국이지. 그 다음에 금융이 잘 되려면 우리가 아시아 금융업을 만들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외국 은행을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외국은행들에게 돈벌이가 자랑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조업이며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 글로벌리 적어도 탑10 아닙니까? 탑10. 그러니까 외국은행들이 끌어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업무 큰 업무들은 누가 가져가요? 외국은행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는 참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저께 저는 서희사장님 강의에 대해서 깊이 반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한 소시민의 비유밖에 없었는데 글로벌 시야에서 그 다음에 이 외국이 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 고비고비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고 참 좋게 해줬고 최종 결론이 저는 더욱 좋았어요. 어제 서영아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 결론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융을 잘하라고 뭘 하면 돼요? 금융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연의 일치지만 저는 그걸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표현이 좀 달랐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명확한 비전과 고차원적, 다시 말하면 장기적, 포괄적 전략. 그것이 금융에 필요한 겁니다. 이상은 제가 금융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문제점을 대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통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금융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금융에 대해서 저만큼 말할 만한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NG 대표를 16년간 했습니다. ING 총괄 대표, 은행 증권 보험 다 하는 걸 했는데 ING가 19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북한의 합작 은행이 있었어요. 1995년도에 ING가 두 개의 나라에, 두 개의 공산국가에 합작 은행을 엽니다. 하나는 북한, 또 하나 큐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다들 놀라요. 야, 여러분, 네덜란드 ING가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그룹의 약자예요. ING. 근데 네덜란드가 나라가 얼마나 커요. 우리보다 크니까 작습니까? 우리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우리보다 크니까 작습니까?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우리보다 크니까 작습니까? 홍콩 우리보다 크니까 작습니까?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예요, 하나에. 근데 아시아 허브 5, 4, 5, 6을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기 클라이언트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금융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해내야 돼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 바보들이고 너무 도메스틱 아젠다에 딱딱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퍼스펙트 시야에서 우리들이 좀 크게 보고 과감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포괄적인 전략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나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번에 와서 보는 그 통일운동,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과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의 업그레이드에는 하나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요번에 와서 느꼈어요. 뭐냐? 이 통일운동은 탑다운이라고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금융개혁은 위에서 중앙정부가 돼야 됩니다. 왜? 이것이 라이선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선스 산업. 아무리 민중이라도 얘기해도 정부가 딱 발질될 때가 안 사인 안 해주면 안 돼요. 라이선스에다가 글로벌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이 국제 간의 상호 주인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탑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쪽을 깨우치는 그런 눈 가서 때려주는 종을 쳐주는 그런 운동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걸 하는 조직이 없고 그걸 해도 지금까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드는 코미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일부 참여를 했는데 가면은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지도 딱 아시아 지도 그려놓고요 서울에서 상하이, 베이징, 뭐 도쿄 이게 얼마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금융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좀 완벽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메이저 도시로 다 그림하도 그거는 다 해당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략과 실제 좀 내용을 가지고 어프로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현실로 제가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2095년도부터 ING가 7% 저쪽이 3, 북한의 조선공사가 30%,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은행을 했는데 그때 그 저쪽 사장하던 사람은 기스 치트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 사장이었고 그때 제가 우리 한 코리아 칸트리 헤드를 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5년 동안 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근데 회사가 적자는 안 봐요. 매년 그때 한 제 기억으로 한 5억 불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한 50만 불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거 이상도 안 나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직원들이 수익 개념이 없어요. 뱅킹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무원처럼 앉아서 자기만 하면 가는 걸로 알지 열심히 일하고 마케팅을 하고 피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노 컨셉. 그게 첫째 문제. 두 번째, 직원을 당해서 탁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복식 부기도 가르치고 PNL 수입도 가르치고 막 가르쳐서 한 2년 되면 너 싹 데리고 가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 다시 보내요. 이 자본들이 물드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화를 하나 만들면 ING그룹은 그 전 직원들에 대해서 생일날 이렇게 무슨 쿠폰 하나 줘요. 근데 그 북한에는 이제 쿠폰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100불짜리 위에서 달러를 줬대요.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거든요. 그 돈 앞으로는 돈으로 두지 말고 쌀로 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달러는 받으면 다 다음으로 가져가고 조그만 것만 남아요. 그 다음부터 쌀로 줬대요. 쌀로. 하여튼 그만큼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뒤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금융은요. 금융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대개들 중국이 저렇게 클 수 있는 건 기본 원칙이 금융이 클 수 있는 기본이 뭐 왜 그러냐면 도메스틱 마켓이 크기 때문에 중국 자체 시장이 너무 그 다음에 그건 100% 독점 아닙니까? 근데 이 금융, 이 돈, 뱅킹은, 금융은 돈 장사라니까. 돈은 뭐예요?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 그러니까 그, 저 화천 동민인가, 어? 천하, 대유 이런 데는 큰 그냥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야 하는 신발입니다. 제가 여태 뱅킹하다, 아, 참 헛했구나. 저는 뱅커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알려졌는데 저보다 돈은 뭐 몇십 배를 더 벌어 버리니까 저는 지금 뱅킹에 49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그 대신 난 다리 쭉 뻗고 자니까 내가 해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살아보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뱅킹을 배웠고 글로벌 뱅킹을 배웠고 매니지먼트 스킬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금융을 규제해야만 금융이 우리의 메인스트림 산업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도메스틱 아젠다에 갇혀있는 요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고 기회비용을 너무 우리가 지금 손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부 엉뚱한 데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금융이 자본주의 꽃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섹터가 있어야 금융이 마케팅도 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경쟁이 좋은 겁니다. 경쟁이 발전의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평등, 어저께 우리 이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근데 그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평등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를 들면 스포츠. 제가 아무리 좋고 싱싱해도 아무리 뛰도 제가 손흥민처럼 공 찰 수 있어요? 안 돼요. 제 여동생이 아무리 지가 살라고 죽기 살기로 해도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못 타요. 연예 아무나 이미자 저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타고난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 교육은 평등해야 돼요. 오늘 여기 다 끝나고 제 강의 갖고 시험하면 똑같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세 분만 뽑아서 시험을 보면 똑같이 나오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평등할 수 없는 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생이에요. 출생. 내가 제가 우리 아버지 새로운 사람 윤경이로 끝나는 거예요. 이재용이니까 이재용이 아들로 끝나면 이재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저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과 할 수 없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으고
그것이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안 될 거에 힘쓰고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북한의 금융 현실은 프라이빗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잉여 자본 시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켓에 흐르는 돈이 있어야 그걸 금융경제끼리 서로 먹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으면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금융을 북한과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융은 보다 이 우리의 산업,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켜놓고 금융업을 만들어가면 통일 때가 되면 통일의 전략은 어제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짤 때 메스터 플랜을 짤 적에 그때 금융이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어프로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현실이 그렇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금융업을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첫째, 정부가 간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여를 안 해야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정부가 간여를 해야 돼요. 맞죠? 예. 둘째, 아까 저 어저께 서기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명확한 전략이 나와야 돼요. 전략이 없이는요, 목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실행해야죠. 제가 볼 때 과거 정권을 놓고 보면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있었고 이 MB 때도 아시아 금융허브교에서야 그래서 그때는 금융개혁위원회인 거에서 그때 저도 뭐 자문위원회를 가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나토 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지 액션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비전이 나고 그 다음에 액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근데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여러 번 프로포절이 있었어요. 암창에서도 했고 학자들도 하고 뭐 상공회의에서도 하고 미상공회의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싹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아젠다로 흘러가니까 금융이 너무 발전을 못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금융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들이 많기 위해서는 금융만 바꿔갖고는 안 됩니다. 금융은요, part of human life예요. 인간 생활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human life 중에서 economic life, 경제 생활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허브가 나올 적에 한때는요, 제주도에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들자고 그러고 한때는 뉴송도, 인천 뉴송도 개발할 적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금융은, 여러분들 저 제주도에 금융 있으면, 은행 있으면 가시겠어요? 집 앞에 한 발자국으로 가끔은 더 먼저 가잖아요. 밀착돼, 클로즈, 아주 데일리 라이프 클로즈 안 되어 있어야 돼요. 고객과, 그런데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금융허브를 세계에 만들려는 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2금융허브를 어디에 만들어요? 서울에. 제1을 어디 만들어요? 부산에. 제3을 어디 만들어요? 전주와 정확히 아시나요? 전주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혁신도시지만 거기에 연금공단이 가 있습니다. NPS, National Pension Fund가요. 세계 4대 투자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 거기에서 불면 꼼짝없이 오늘 초대해야겠거든요. 코로나 나오기 전에, 2019년도 전주에서 그 금융허브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CDNR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펀드 한류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연사를 출석받았고 도지사하고 LPS 그 김이사장님 점심 먹고 얘기했는데 뭐 저는 거기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말 못했죠. 저희 펀드에 그때 7억 불인가 투자했거든요. 큰 소리 그거 빠지면 저 뭐가 돼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하고 일반적인 했으면은 우리나라에 단 서울도 아직 금융으로가 지금 16등에 가 있는데 1, 2, 3등을 만드는 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융을 거듭 말씀드리면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건 저건 인생이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그렇고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원래 PT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그래서 준비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분 여러분들이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그 실무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이런 그 가상화폐가 언젠가는 개방이 돼야 되고 또 금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정답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좀 아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여기서 소위 그 저 화폐 코인의 통화에 투자해 보시는 분 계세요? 아 해보셨어요? 제가 그냥 여쭤 대답 안 하셨어요. 얼마나 이르셨어요? 조금 이르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아, 맘만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가상화폐는 이게 글로벌 프로덕트고 이 저는 이 가상화폐가 언젠가는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블랙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저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해요. 우리가 금융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디든 에콰도르인가 어디에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공식 통화로 인정을 했고 중국은 이번에 그거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 불법으로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믿을 인정이 못 돼요. 여러분 중국은 가상화폐를 한때는 또 이거를 계속 투자하고 촉진하고 막 열고 여러분들 요즘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서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상화폐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금융 좀 깨졌어요. 여러분 깨져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를 알고 배우지 않을 때는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보다 러닝 바이 러닝, 두잉, 러닝 바이 두잉 직접 해보는 게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뭐 소액이지만 장난으로 해보는데 만 4분의 1이 나왔어요. 한 보름 만에. 그래서 딱 아, 나는 이걸 경험하는 것만으로 효과되는데 앞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상품, 대신 금융으로 자리를 할 거를 봅니다. 이거는 구조상 없앨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JP 몰간이 그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렌 머스크가 장난질 하면서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JP 몰간의 그 CEO는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JP 몰간의 그 주총에서 애니얼 레포트 그 주총 회담을 하면요. 미국 대기업의 CEO나 금융기관이 다 읽고 그걸 다 신문에 보도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골드만삭스가 그걸 인정을 하면요. 그거는 뭐가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억셉트 하는 겁니다. 시장이 억셉트. 그럼 시장이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억셉트를 하면 그거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존재하고 발생할 가치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걸 외면하고 불량한 패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올바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또 이 제도를 셋업을 해가지고 어떤 그 택서블한 인컴에서 놓치실 뿐만 아니고 개인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요번에 그 거래소를 한 절반을 문을 닫았잖아요. 그 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개인의 손해가 누구의 손해예요? 국가의 손해예요, 여러분. 개인이 돈 많이 벌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국가의 부인 거예요. 개인, 여러분 드리는 말씀 참 많은데,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이 돈 잘 버는 걸 배불리하지, 배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공부 못하는 게 저 사람이 공부 잘하기 때문입니까? 예? 제가 공부 못하는 게 우승하는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잘하기 때문에 억울한데 저놈 점수를 내가 뺏어와야 돼? 그거 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공정한 사회는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고 그 공정함이 어느 쪽으로 초월적으로 어떤 아주 미니멈 레벨에 미치지 못해서 그것만 적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우리의 높은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이 빨리 나오고 더 쓰나 더 배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예. 지금 시간적으로 예. 나중에 또 이동하시면서 예, 또. 알겠습니다. 우리 윤경희 여사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경희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재단과 또 통일천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1K 글로벌 인터내셔널 포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전문가 함께 하시면서 이 남북 통일을 위한 금융 개혁의 비전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을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재단과 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윤 박사님 또는 이런 금융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이 통일의 비전과 그런 역할 또 이런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내용들 많이 접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경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한양대 국제정치대학원 정경영 교수님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태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10시 정도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프간 사태가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말을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대로 8월 15일 날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점령하자 대탈출이 일어납니다. 65만이 아프간에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IS K라는 친구들이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죽어갔죠.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아프간 군인들은 6만 7천 명입니다. 우리 지역에 온 친구들은 370명인데 우리가 마침 그 아프간 정부나 우리가 지금 그 아프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력했던 친구들을 우리 군용기가 가서 안전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아프간 정부에 참여했던 증인들이나 또 여기는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 영국군이 같이 작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력자들은 거기 살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해가 탈출했죠. 그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보니까 끔찍한 현상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부모는 못 가더라도 어린 아이들과 여성분들은 우선적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시겠습니다만 탈레반이 9.11 사태를 해가지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과 심지어 그 권력의 중심을 하고 있는 펜타곤이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어갑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알카이다라는 탈레반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보복을 하죠. 그게 진짜 아프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2011년도에 그 두목이라고 볼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지도자들 모르게 납치를 했습니다. 세우시겠죠. 거기서 전쟁은 끝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 지나친 욕심 부려가지고 탈레반을 여전히 계속 경멸 하면서 아프간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이게 안정화 작전이라고 합니다만 그 작전을 계속 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탈레반에 유혹이 있다 보니까 병역을 했던 것이죠. 군사작전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정책인 그 개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에 큰 허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무려 20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2조 2,600억 달러 이것은 우리 예산의 3년 국가 예산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전비가 투입됐습니다. 그 인정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내부에서도 민간인 피해를 포함해서 한 12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탈레반도 당연히 많이 죽었죠. 5만 명 이상이 죽게 되는데 왜 이런 비극이 계속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6.25 때도 다 우리가 겪었던 것인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한반도에 최신의 전략무기 체계들이 대거 운집해 있다 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근데 아프간은 1990년대 19세기 말에도 영국이 점령을 해서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럼 쫓겨갔죠. 70년도에 소련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 10년의 전쟁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2023년 3월에 트럼프 정부하고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아프간의 미국과 동맹으로 해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14개월인가 그러니까 금년도 5월 1일부로 모든 미국군은 철수한다는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유화제 수치를 썼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탈레반 정부와 앞으로 아프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정치 협상을 하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합의했는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정치 협상이라는 것은 없고 무력으로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이제 탈레반 세계가 된 거죠. 근데 이 평화 협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줄기라고 보면은 북부 월맹, 북베트남, 그 다음에 남베트남 월남이죠. 베트콩, 미군, 오늘 우리 군도 갔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평화 협상을 할 때 월남 정부를 제치고 월맹 공산 베트남과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협상에 직접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월남은 배제가 되고 미국과 공산 월맹 간의 협상을 해서 거의 똑같은 무시를 합니다. 외국은 다 철수한다. 그리고 그 통합정을 감시할 수 있는 국제 감시
평화 기구를 설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다 철수를 했고 했는데 평화 쪽 명이 나가고 19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아프간에게 한반도 평화협상을 할 때 어떤 시대성이 있는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 이런 참 끔찍스러운 일들이 최근에도 아프간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이 아프간 전쟁에 실패한 원인이 뭘까를 아주 진솔하게 분석합니다. 아프간 경찰과 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군대나 경찰을 양성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프간 정부군의 그 무기들이 탈레반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기 미련이 없었고 어떻게 그 아프간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그 지금 말씀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비전도 없이 무조건 막 돈만 쏟아붓는 그렇게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정부 고위 관료나 군 수립까지 흘러들어가죠. 완전히 그 아프간 정부의 고급 관료를 포함해서 또 군의 수립을 포함해서 완전히 돈놀이를 하는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은 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이. 간도 진짜 가는 거야? 간이? 근데 진짜 자기 이름대로 했습니다. 월드뱅크의 회장이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그, 축복을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계은행에 총재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아프간 대통령으로 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민족의식이랄지 아프간을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친구라고 드러나죠. 탈레반이 대통령국을 점령한다는 얘기가 오니까 급거 헬리콥터에 그 많은 그 현금 덩어리를 싣고 도주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프간 정부군들이요 당신들 말이야 탈레반과 싸우면은 어마어마한 출혈이 있어 투항해 무장 해제해 또 그걸 따릅니다 그 정부군들이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프간이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과연 이런 지도자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참 지도자 선배가 참 중요한 건데 지도자는 분명한 어떤 국가 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투철한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도자가 될 것 같고 또 나라를 잘 살리겠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군의 전격 철수에 대해서 국내의 비판이 많습니다. 심지어 밀리기 합참의왕은 참 전략적으로 실패했던 어이없는 전쟁을 했다는 자괴감 없는 반성도 합니다만은 또 국제사회에서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에 대해서 아메리칸 백 미국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이런 그 오바마 뭡니까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가 참 우리를 어안이 공부할 정도로 그런 동맹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킨 추락시킨 그런 것이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직시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이든이 3일 후에 등장합니다. 8월 31일 날 아니 설치작전 국가님은 8월 15일 날 함락이 되고 나서 느긋하게 3일 후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철수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었다. 아프간 정부의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놈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울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것이 나왔던 거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아프간이라는 전승 가치가 없고 그보다 더 심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전환을 위해서 그 내가 전략적인 결단을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또 중국은 아프간에서 이렇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이벤트구나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아 과연 탈레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간
인본주의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상국가로서의 부상할 것이라는 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그 시나리오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공포정치와 끊임없는 내란이 그 계속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시나리오 1로 가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높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 이 틈새를 용어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지원과 심지어 무기 제공까지 하는, 지금 중국이 그 틈새를 끼워 닥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아프간이 상당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IS나 알카이다, 이슬람과 같은 국제 테러들이 아주 그 이번 기회가 어마어마한 호기가 되다 보니까 결속을 해서 국제 테러리즘이 글로벌 차원까지 확산되는 아주 겁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면은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봅니다. 이런 그 이슬람 세력들과 중국의 일부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친구들과 연동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중국에 대한 게 상당히 좀 불안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유교 문화권과 이슬람권이 뭉친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미와 서방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주 급물살 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는 이 북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또 러시아 같이 협력해서 이슬람권 세계에 깊이 파고들면서, 그래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북한이 파키스탄과 이란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아주 드러나지 않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걸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번 내 더더욱 스피드를 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방 세력과 연대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와 자유체제의 구축을 하고 있고, 조금 궤도승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간은 더 이상 절친 가치가 없다. 내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반도 절친 가치가 없다고 판단, 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동맹과 민주연대에 의해서 포위 전략을 하는 것이죠. 아프수, 오스트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걸 최근에 정상회담을 해서 심지어 호주가 핵무장할 수 있도록 핵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쿼드 정상회담이 최근에 워싱턴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그 합의가 뭐냐면은 우주와 사이버 분야,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군사적인 분야입니다. 중국이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연대를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금년 12월이 되면은 민주국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 중국을 어떤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과, 지금 미군은 그 태평양 지역의 중국이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해놓고 있죠. 근데 그 개념이 조금 탄력적으로 분위기가 되면서 이 전진 배치하고 있는 주둔 병력은 최소화시키고 순환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미 본토에도 하고 딴 지역에도 하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상당 정도 저는 그 감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들이 어디로 가냐. 이 전략적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필리핀, 심지어 베트남,
싱가포르, 뭐 호주, 인도 뭐 이런 지역까지로 재배치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만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아태 지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토까지입니다. 나토의 영국, 프랑스, 심지어 독일까지도 이 합세해서 중국을 억지로 갖더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나 드골 항공모함이 이 태평양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와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들입니다. 또 이 기술 동맹 차원에서 중국을 억조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배터리의 기술들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또 다른 별도의 이 기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 추세를 보면은 세계 무역의 17% 정도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해관계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소리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도 비굴할 정도로까지 관계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시. 앞으로 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디자인은 뭐냐면은 반도체나 뭐 그 배터리를 포함을 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망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무역에서의 점유 비율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단독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공급망 체제로 들어온 그 나라들이 수출하는 세계 무역 규모가 48%.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남미랄지 중남미랄지 그 중국까지도 정말 중동 지역까지 같이 합세한다면은 한 70% 이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합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미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기술 동맹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시사점입니다만은 시사점에서 우리 안보에 준 시사점, 통일에 준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보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느 곳은 뭐 그대로 더 이상 설명. 지금 뭐 중국은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미국에는 그 옥조이는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향해서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그런 놀라울 정도의 겁나는 전략을 지금 가시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군내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만은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엄청날 정도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 끝난 것도 있고 이 지상작전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이 전구작전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이 함께 싸운다는 것을 개념도 보고 항공모함이 이미 두 척을 진수시키지 않습니까? 미군 예단층입니다만 어쨌든 미사일과 우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서운 정도의 지금 전력 증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지켜줄 예를 드는 것은 이 북부 전구사령부와 동부 및 뭡니까? 동해 함대나 북해 함대 사령부의 전력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해 지역에 재해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유럽 국가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엄청난 유럽을 하고 있습니다. 하디즈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함께 우리 영해 지역은 아닙니다만 영해 지역 가까이 하면서 순회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갈 때 그 양반 밑에는 잠수함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독도 상공까지 가서 무력시위를 하는데 이걸 고도로 중국이 올 때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이른바 동맹국으로부터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 차단 작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은 끔찍스러울 정도의 안보 요구를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전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조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주둔 병력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태평양 지역에 우발 사태가 나면 전격적으로 그 지역에 투사를 하는 겁니다. 전개시켜서 대처하고 또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 북한 위협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한미군의 성격이 몇 년까지는 looking to the north였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유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은 말하면 주한미군의 목표가 looking to the Pacific입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태평양 전 지역에 대해서 올카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군한테 우리가 모든 걸 의존하고 이 나라를 지킨다? 이건 참 시대 감각이 없는 버리성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도 2만 8천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 했었는데 지난달에 2만 8,500명 미만으로 상축을 금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은 이 한반도 전략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상군 전력의 규모는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에 미칠한대 항공모함까지도 전진 배치 혹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의 그 지상군 전력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해군은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큰 시사점은 이 전자권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 나라라면 함께할 수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대신해서 싸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바로 큰 불사의 상황입니다. 지금 전자권이 미전미전 해왔었는데 빠르면 내년도 후반, 늦더라도 2023년도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 분에 넘겨두고 근데 참 고마운 것은 2018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본 것이 이겁니다. 한국군 대장을 새로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하고 똑같은 계급인 초강대군대의 최고의 계급인 대장을 부사령관을 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면 모두 안보를 싸우면서도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 안보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전쟁의 싸움이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아주 나쁜 생각.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그런 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북한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왜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대표 의존하고 너희들 안보를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벌써 70세 넘었고 세계 10대 경제 기술 강국이 됐고 심지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파이어 포스의 금년도 그 평가에 의하면 세계 랭킹 6입니다. 북한이 28입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는 왜 이렇게 대의존적이고 이건 아니다. 그걸 깨부수겠다는 것이 6층적인 의식입니다. 근데 그건 전자권을 통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빨리 예상보다도 훨씬 해서 내년도에 그 한국군 장군이 지휘할 수 있는 연합사 전진수행 능력을 검증 평가를 해서 필요했다면 2023년도 1월 1일부로 전시작전 동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한미연합을 깨부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사를 등속이 되면서 동맹관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미국이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 억제를 할지 한미 간의 그런 그 북한 위협 때문에 놀라울 정도의 그 진행들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문제입니다.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한국은 한국 동참하단 말이에요. 같이 싸우자. 요것은 저는 우리 국민 정서들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은 뭐냐면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가 있습니다. 상호방위 조약 3조는 뭐냐면은 태평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미동맹의 주적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것을 적시할 필요가 없고 한미 양국의 국가 안보와 같이 도전하는 세력이라면 그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아 함께 싸울 수 있어. 아, 예. 그런 인식으로 좀 우리가 시각조정하면서 분명히 참여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북한의 이 교활한 강원 전략입니다. 지금 보세요. 영변 원자로를 제가 놓으시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딱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남쪽을 위할 혹은 공격할 의향이 하나도 없었나. 그리고 뭐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도 복원할 거야.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교환하는 어떤 그 이게 군사적인 표현은 화전 양면 전략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간다? 이건 나라 팔아먹을 짓입니다. 이걸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안보 문제를 접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안보는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국민과 정부와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형편없는 놈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 미국이 해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안보는 이건 뭐 참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도 전쟁이 끝나면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북방이 된 것을 완전히 저버리고 했던 우리 참 뼈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갖춰야 하는 자세는 이 나라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총체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기 가면 넘쳐버리지 않는 것이지 이건 뭐 한번 비추면 말이야 이건 완전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19년 8월 7일 날 트럼프한테 보냈던 김정은의 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조선 군대는 말이야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의 군대와 상대가 안 돼. 저건 종교바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인식을 갖게 끼운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어마어마한 그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이 고난과 의지와 전략과 결기가 있는 이 군대로 거듭나야 되지 그렇게 키워줘야 되지 군을 그냥 아이고 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 군이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주고 그게 전작권 전환이라고 봅니다만은 군을 좀 인카이드를 해주시고 국민들도 전문한테 당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자주국방 의식으로 투철하게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그 별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핵화 협상이든 평화 협상이든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들끼리 우리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핵 문제가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미국과 북한만 해결하라고 우리는 일자리만 깔아놓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그런 참 어이없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트럼프와 김정은만 만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빠지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지 평화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베트남이나 탈레반과 같은 그런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끔찍한 겁니다. 그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구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군들은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야말로 통일의 가장 암초적인 걸림돌입니다. 핵이야말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어떤 인식이 없으면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면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이 주한미군은 어떤 경우도
혈소에서는 안 된다. 조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상황을 예측한다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략하겠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적대관계 해소시키는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분명하다. 평화협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평화협정을 유린해서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 또 그 이외에도 뭐 우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 전략 문제, 통일 전략을 수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핵화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를 연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이 평화협상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북 미중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이 남북 미중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쭉 잡아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한이 해야 될 일들, 한미가 해야 될 일, 또 평화 프로세스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그랜드 스트레스를 가지고 결국은 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할 것인가. 뭐 시간제약상 말씀을 다 드리기는 먹는다만 1단계는 핵이 분명히 폐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그런 것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오면 북한의 핵 능력만 펼다 보니까 그런 것의 합의. 그 다음에 핵 폐기가 이루어질 때는 평화협상도 하고 북한의 체제도 인정해주고 또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제재에 대한 것들도 단계적으로 해제시키고 핵 완전히 폐기한다면 제재를 전면 해제시켜주고 또 북한도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해나가는 또 이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만 이런 것들을 좀 연동성을 갖고 핵 문제를 핵 문제만이 아니라 이 통일 문제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경영 교수님께서 아프간 사태와 교훈에 관해서 어제 우리 소활장님의 강의 내용과 연관해서 참 듣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굉장한 정말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일어날 때 정말 어떠한 비전과 명확한 비전과 또 포괄적인 접근, 전략적 접근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이 어려운 위기를 정말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아주 구체적인 예로 좀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뭐 다양한 우리 좀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추가적인 질문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 나오실 분들은 우리 정 교수님하고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심도 깊게 최근에 아프간 사태에 대한 설명과 또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신 우리 정경영 교수님께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제부터 서 이사장님 강의부터 시작해서 윤경희 회장님 또 정경영 교수님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30분 정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진짜 이 코리안 이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는 나라 그 첫 단추로 이루어야 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의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통일은 그 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 이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위대하고 번영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 출발점은 오늘 우리 참석하고 있는 우리가 결의하고 다짐하고 그 명확한 열정과 비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또 이 세계의 평화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유현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또 정경인 교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경제, 이 세계적인 경제 질서 또 외교 안보 이 정말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튀는 이 질서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는 오히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저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의 어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좋아하는 그 하나는 가져가는데 윤경희 선생님 말씀으로부터 하나 가져가는데 나토가 참 좋네요. 나토 북태서양 조약기구자님이 No talk 뭐죠? 나토 No action, talk only. 여기서는 금기어입니다. 우리 금기어는 나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동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동의를 실천하는 교수협회 회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요. 조금 이따 특별히 제가 윤종록 교수님하고 저기 신한철 교수님한테는 좀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비전을 받아들이시는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남북통일과 또 이런 이 국민들 개봉하고 일깨우는 일에 어떻게 좀 동참해 나갈 것인지 한번 제가 우리가 한 짧게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정말 역전의 용사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워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저 움직이시기도 거듭이 불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4.19 혁명 지도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값진 희생과 정말 민주화를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러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오늘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혹시 그분들 이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 분 초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최종진 회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교수협회 행사할 때 시작을 최종진 교수님이 하시면 마무리는 이기우 교수님이 해주시고 시작을 이기우 교수님이 해주시면 마무리는 최종진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나중에 우리 시작을 우리 최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는 이따가 이기우 교수님이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한 20분 후에는 이제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나토입니다. 동의를 실천하고 결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살고 혁명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혁명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이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그 내용이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통일을 통해서 이 혁명의 완성을 바라겠다 이루겠다 라고 결의하신 내용 보고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그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 통일시청 교수협회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어제도 행사가 다 끝나고 새벽 1시까지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통일의 비전과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밤늦게까지 고민하시고 이제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그 머리를 맞대시고 이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뵈면서 정말 저도 더 한층 이 통일의 운동에 동참을 더 한층하고 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의와 다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이 서희상도 얘기했지만 광화문에 100만 명만 세워놓으면 대통령을 바꾸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할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 입을 닫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시키면서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여러분들 선후배에게 이 비전을 알리고 함께 정말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 운동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의 오늘 뭐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그런 하나의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 동지로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래 교수님
제가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길게는 아니시고요. 한 5분만. 준종 교수님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지만은 여러 번 전화통화도 하고 하면서 이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는데, 이 윤 교수님이 헌신하고 공헌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전남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종록 조선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죠? 예,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들이 통일을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느끼는 점은, 첫째는 우리 서인택 이사장님 아주 강의가 너무 열정적이다. 또 오늘 사회를 맡고 계시는 나영길 간사님은 더 아주 열정적이시네요. 그래서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교수님들은 기본이 가장 불타는 열정으로 무장을 해야 쓰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 치세요. 자, 그런 점을 느끼고, 야, 역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의 미래는 밝다. 평화통일은 저희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점은, 우리들이 통일을 실천하는 교수협회의 핵심이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인택 이사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 평화통일 외교 차원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나고 또 북한의 김정일 주석을 만나서 평화통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앙이 가드 브레스, 신앙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우리나라 문선명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역량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선명 총재님이 살아계시면서 강조했던 평화, 통일 또 자주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모델로 삼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노력을 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 어디 가나 뭐 잘했다 잘못했다 또 호, 불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을 실천하는 교수협회 프로그램은 전에보다도 다양하다. 컨텐츠 내용이 어제는 우리 서 이사장님 그 다음에 아주 열강으로 5시간, 6시간 강의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90분 강의만 해도 다음날 다른 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5시간, 6시간 동안 그 열정적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강의할 때는 그 대단한 그 에너지와 열정과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해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인 금융. 결국 우리가 북한을 평화통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력통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으로 통일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건 큰일 납니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핵 어디다 쓰려는가 걱정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겠어요? 경제입니다. 경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행복하다. 북한보다 현재 지금 30몇 배의 더 GNP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남한으로
오겠습니까? 남아있는 행복하고 살기 좋고 또 부자고 하기 때문에 오지 말하기도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지 마라. 또 남한에 가면 힘들다. 무시당한다. 부대접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게끔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남한 사람들이 역시 우리 동포가 최고다. 미국, 중국보다 더 낫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남한에 간 우리 동포들 따뜻하게 해주고 아주 애정과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통일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평화 통일이 무력으로 하는 통일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다 엄청난 군사 비용과 무기를 퍼붓었습니다. 왜 철수 나갔습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다음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데 어디입니까?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평화통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중국 양쪽의 외교를 잘 해가지고 미국은 경제 문제를 한국하고 아주 원활하게 또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 미국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물러서 버리면 우리나라의 방위 전력은 엄청나게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군사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미국의 힘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위 전략을 미국과 같이 동맹을 더 강화하자 하는 내용으로 아주 좋은 강의 내용이었고 저도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하대요. 여러분 5시간, 6시간 강의 듣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강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듣는다는 게. 그래서 좀 다음 토론 교수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레크레이션도 좀 넣고 식전 공연에서 여러분들 노래 다 잘하시잖아요. 이제 한 분씩 나와서 노래도 좀 불러보고 또 인터미션 중간에 또 노래도 한번 또 해보고 춤 요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무용 춤을 잘하대요. 그분들이 광주에서 저 공연하는 데 보니까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런 그 좀 무용도 좀 해주시고 또 식후 행사로 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도 좀 회원들이 나와서 소개도 좀 하고 있어 또 회원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또 협회에서 중간에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다음은 더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는 그런 통일교육협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앞에 놔두시겠습니다. 예, 윤여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북대학교 행정대 학장 영입하시고 또 전북대 교수로 계시는 신한철 교수님 모시고 또 소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 교수님 잘 저도 오늘 찾아뵙는데 어떤 소감을 가지시는지 또 어떤 결의를 가지시는지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벗고 하겠습니다. 저 전북대학교에서 40년 교직사원하고 한 4년 전에 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교수를 쓰면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주 안주 통합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 지역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통합을 위한 노력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면서 남북 통일보다도 어려운 것이 전두환이 통합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마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바텀업 전두환주도 이제 위에서 눌러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되게 쉬운 통합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전주와 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이 바텀업 아래서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 주민의 마음을 이렇게 사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뭐 남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다 알고 있지만은 오늘 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 체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거기에다가 그런 운동이 이제 문선명 그 박사님 그 자제분이 계속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통합 저희들 하다 보면은 맨날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기다리라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한 뭐 몇십 년을 해왔던 점에서 좀 경의도 표하고 존경스럽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통일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꿈을 오늘 확실하다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더붙여서 오늘 또 금융의 어떤 문제랄까 또 최근에 국제적으로 우리 통일과의 밀접한 관련 있는 그 미국의 또 저사와 관련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도 참 의미 있게 또 재밌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모임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이런 운동에 좀 마지막을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인생 저는 2막까지는 지금 퇴주 후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생 이제 3막을 전두환주 통합이 끝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미래화나마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잡으면서 간단하게 저희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한철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인생에 빨리 좀 전주완주가 통일이 돼야지 우리 신한철 교수님을 더 빨리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살고 혁명 공지 지도자 대표로 누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뭐 없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빨간 모자 쓰신 베레모 쓰시면 예.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조지현 목사요. 아 어제 사진 찍을 때 안 나오셨던 예. 조지현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4.19 혁명 당시에 이 박사를 만나서 유준상 의원하고 김일태 의원하고 저 셋이 경무대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전혀 4.19 일기감을 못 느끼고 그저 소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제가 4.19 혁명 당시에 종로사가에서 총상을 당하고 예술가센터 입원하고 있을 때 그 두 분이 와서 차에 태워가지고 아주 극비게 전혀 참석도 없이 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예, 저는 그 이 박사가 반응이 없으니까 유준산 의원이 저도 일어나라거든요. 한마디 하라.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각하 지금 길거리는 그 어린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시민을 총망하는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저처럼 그 어린 국민 학생들이 총을 맞고 죽거나 하면은 가까이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까이 이거 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욱자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미간을 떨면서 눈물이 세 방울이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라 그러냐. 그래, 부정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야.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다. 알았어. 그리고 4월 23일 날 오후에 전례가 사퇴하고 23일 날 제가 입원했던 메디컬 센터를 방문하고 경무대를 잘못하지 않은 채 유일히 걸어나와가지고 무슨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박사가 상당히 그래서 사회부의 공헌자다. 이 박사가 없었으면 사회부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제가 뒤 되다 보니 저 올라면 베트남에 연대장이 전두환, 대대장이 박세지, 제가 해지가 있는 중대를 3만 편을 맡았어요. 시체를 갔는데 시체가 다섯 그루가 쫙 있어. 아, 내가 여기서 죽어서 갈 말입니다. 가슴이 후하더라고. 그리고 시체를 마치고 내가 중대장이지만 헬기가 있었고 장갑차가 있었고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 중대예요. 밤이 12시가 되는데 중장님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방대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육군대의 계급과 이름을 어떻게 베트콩 진지에서 이름을 이야기해요. 야 조지연대의 한국말로 오늘 중대장 취임을 축하한다. 가족을 만나고 싶거든 조용히 있다던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곳에서 무슨 전쟁을 하느냐. 나는 불과 186명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개설해서 내가 KBS에 녹화에 방송까지 했습니다.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장교님 직업을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아나운서가 됐어. 명아나운서가 됐던데 어째 분위기 됐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서부전선 제가 옛날에 분단사령부의 정보장교였어요. 거기 서부전선에 군인들이 가득 터졌어요. 내가 4시간 있었습니다. 군인의 한 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찢혀도 없어요. 찢혀. 부대 현장에 가봤더니 숙숙만 무슨 부대가 없어. 부대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의 생명이 군인입니다. 군인은 생명 계급이요. 계급이 없어져 버리고 부대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오늘 1박 2일 동안 안보관계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공수단에 있는데 공수단에 팀장도 있습니다. 내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내 젊은 시절에 학생대표도 하고 또 올라가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 모시고 준비장도 하고 내가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또 직군에서 지령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은 그 나라의 운명을 알아라면 젊은 청년을 보여라. 비스마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들을 보이라.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계점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이 나라의 베트남이처럼 아프가니스처럼 그렇게 망하진 않아요. 단 지금 현재 우리 자유진영 이 박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자유국가가 안 됐습니다. 이 박사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도민에서 어떻게 하면 한나라 한민족이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그 몽고에 지기스칸 다섯 가지 명언을 하고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 인류사회에서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유로 정치를 점령한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시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집안이 어렵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집안이 가난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쳐준 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자네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을 어린애 노인 갚쳐서 200년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신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의 기름을 피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밤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 살아나겠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적을 깔끔하게 쓸어버렸다. 나는 바로 징기스칸이었다.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항상 부귀와 장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흐르는 물고기가 강화를 끌지 않고 이어가듯이 찬란한 별빛이 쏟아질 날에는 오늘 축복된 장소가 바람마면서 마이크를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이시군요.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1박 2일 동안에 여러분들 아주 뜻깊은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 피스 재단 또 통일 시청한 사람들 또 통일 시청 피스 협회에서 더 많은 유익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통일의 비전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또 확대해나가고 또 이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10월 9일날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우리 교수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피스센터라고요. 10월 9일 맞죠? 한글날 네. 오후 2시에서 5시에 교수협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 서울권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또 이 결의와 다짐을 더욱더 굳건히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우 상임 고문님 모시고 회의 말씀 가지면서 오늘 세미나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문화탐방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전 간단하게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할 것은 첫째 이제 분단의 요인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분단의 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분단이 이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내재적 요인에 대한 것하고 외재적 요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면 우리가 이제 분단의 70년 동안 분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큰 문제라는 게 뭐냐 그렇다면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그 병리학적인 이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째 이제 우리가 뭔가면 소위 얘기하는 separation anxiety,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이제 불안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에 대한 separation anxiety라는 것은 1920년대 소위 그 저게 그 정신 분석학자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있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샘을 찾아서 만주 북한으로 가고 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제주도 분들은 이제 샘을 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단의 과정을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어도 6.25라는 또 민족적인 이제 비극을 그런 과정에서 소위 헤어지는
헤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민족 전체에서 퍼지는 게 결과는 뭔가 어떤 소위 엠비발런스, 소위 양가 감정이에요. 이 한편으로서는 분단되는 걸 서로 이제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증오와 적대감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제기했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70년간의 분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라는 게 결국은 정신분열자들, 정신병자라는 게 70% 이상이 정신병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그 진정한 어떤 그 이 소위 그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진정한 어떤 그 이 그 정의를 가지고 도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우리가 모든 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가장 그 정확한 게 뭔가 하면 홍의인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의 그 소위 저 통일 정착기 저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게 홍의인간을 해서 홍의인간으로 해갖고 소위 통일에 대한 정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 대전제하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소한 일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면 잘 아시면서 소위 그 이 저기 버스 그 교수 시민 교육에서 이제 버스 교수가 얘기한 12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위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이제 소위 그 의무와 권리.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교수는 이제 6가지 이제 그 이 소위 의무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제 뭐냐면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리. 그다음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뭔가는 애국심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저게 그래서 난다 대해서까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과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돼. 그 권리란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유.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이제 귀중한 가치. 그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 소위 그 다양성. 이제 우리의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가치란 게 다이버시티 한다는 인디비주얼 다이버시티 개별적인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뭔가는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그 체제하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소위 사유재산에 대한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뭔가는 거기에 따른 소위 그 인권. 인권이 인간의 권리라는 게, 그, 어저께도, 그, 이쪽에, 서희 선장이 얘기했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에서 얘기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우리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우수한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향하고 있는데, 그거 할 것 같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죠. 인내 전사성이라든가, 전 종합적으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통일에 대한 이 가치관도 이제 공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버스가 얘기했던 소위 그 우리의 그 이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그걸 우리가 이제 향후하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천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소위 그 수단과 대화라든가 그러한 신념으로서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나간다고 그럴 것에는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수도 거기에 대한 소위 그 직면다리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으리라고 비록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를 외교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수도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통일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근래 우리 교수협회에서 우리가 창립된 지 1년 된 1천하지만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과연 이제 어떻게 통일 방안을 이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뭔가 그렇다면 소위 경제를 통한 통일 방안.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오고 아까 또 윤 박사님께서 소위 그
또 인플루언서를 이제 또 파이낸서 허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서도 지금 이제 핵시트에 대한 홍콩이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싱가포르라든가 이제 도쿄라든가 떠나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파이낸서 이제 허브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입지적인 가졌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규제, 국제적인 소위 스탠다드에게 압수하는 선진적인 그러한 그 법률적인 규제라든가 환경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지어 과거에 알리안스라든가 프로덴스라든가 JP 모건스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출세했어요. 심지어 금년 같은 경우에 시티뱅크도 아마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그 우수한 소위 금융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떠난다는 것은 소위 되지 못한 소위 그 지역 경제화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주로 보낸다든가 저축은행에서 부산으로 보낸다든가 결국 또 국제적인 그 파이낸스에 대한 입지적인 조건을 전부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여유를 중심으로 한 파이낸스 허그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그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IT라든가 뭐 또 사물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소위 그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쪽에 그 여러 가지 그 IT에 관한 그런 그 실력 그런 게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을 갖고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반을 할 수 있는 그걸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가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물론 바이오라든가 또 거기에 진출하는 가족에 대한 이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교수 또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파이낸서 허브로서 하는 그 법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저 윤 선생, 윤 박사님 뿐만 아니고 전승규 교수라는 그 위에 있어서 그래서 여야를 그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 청문회 형태로 하고 또 여야를 통해 가서 입법 발의를 하고 또 정부 쪽에는 정부의 정부안으로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해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우리가 155마일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70년도 안에 분단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가장 우리가 동력 상대에게 그 옆으로서 남은 게 그 재앙이었지만서도 그 DMZ 하는 그 이 소위 생태에 대한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태계의 자원이라는 것은 확대합니다. 여기는 우리 인류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인 소위 식량 문제하고 우리가 COVID 이제 그쪽에 19 이제 팬데믹 이제 겪고 있지만서도 질병에 대한 문제, 앞으로에서 우리 인류에 대한 식량 문제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 거의 원자재가 지금 DMZ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하나는 소위 그 파이낸서 허브로서의 국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해서 공동으로 동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소위 DMZ는 무한한 생태 자원을 이용해서 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실현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그 안에 가치 주변상은 소위 그 홍익인간에 대한 이거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으라고 의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서희상도 얘기한 우리가 혼자서 꿈으로 하지만서도 여럿이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실천한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한 시대만 있죠. 이 통일을 위해서 이 노력을 했는 그 역사에 남길 수 있는 날이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미나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저희 다음 오후 일정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후 일정은 어제 잠깐 안내 말씀드린 대로 수륙, 양용, 자동차를 탑승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두 타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타임은 11시 30분, 두 번째 타임은 1시 30분인데요. 예, 11시 30분에 저희 일단이 좀 서울에서 버스로 한 차로 오신 그 인원수가 좀 거기가 좀 같이 맞아서 버스로 오신 분이 먼저 수륙, 양용, 자동차 탑승하시고 자차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단지 자차로 오신 분들은 백제문화단지 주차장에다가 주차하시고요. 예, 그 앞에 저희 버스팀 바로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저 기다려 주시면은요, 제가 인솔해서 문화단지 입장하시는 거 매표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안내는 예, 문화단지 앞에서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오신 팀은 저희가 가깝지만 그래도 이제 도보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버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오신 분들은 앞에 지금 버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버스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안내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로 오신 분들은 백제문화단지 주차장으로 오셔서요, 거기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제가 버스 타고 이동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잠시만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리조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복도 다니시다가 사진이 찍혀서 지금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부여 시청에 구청에 지금 저희 TV 사진이 찍혀서